알파 공략주도 만나볼 텐데요. 자, 오늘도 모두 투자 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DP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뭐 대한금속이나 이구산업처럼 지금 저점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이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조금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시세를 좀 보여주었던 종목이죠. 근데 최근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 설명 드리면서 이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핵심 부품인 고압 변성기와 에어컨용 리액터 등 중국 현지 법인과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을 통해서 주력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주요 종속회사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스틱 인베스트 같은 경우 이 베트남 백신 기업인 나노젠의 지분 투자를 이제 이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베트남에서 자체 이제 개발 백신인 이제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긴급 승인했다는 추가 수혜가 조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끼가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재료를 통해서 올려주는 종목이긴 하지만은 이번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2분기 연결 기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무려 151%나 이제 증가를 하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96%,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688%나 증가를 하면서, 사실 이번에 2분기 순이익이 나온 이 추정 이 나온 금액보다 지난해 1년 동안 이 기업이 벌어낸 순이익이 2분기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러니까 2분기만 하더라도 작년에 이 순이익으로 벌어들였던 금액보다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테마성으로 움직인 종목이죠. 그래서 실적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점에서 조금 올라와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자세한 거는 차트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난 과거에도 정말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항상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급등 이후에는 이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 눌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7, 80%씩 급등, 그 다음에 눌러주고 다시 또 최근에도 7, 80% 급등, 이런 식으로 한 번 탄력 받으면 크게 나와주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금 흘러내려온 부분에서 현재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급등 이후에 많이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바닥에서 다시 이평선을 수렴을 시키고 정별 초입 구간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14,500원 이하에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내에서도 상단 16,000원 부근에서는 절반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두는 관점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이후로는 17,000원 부근까지 또 충분히 보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실질적으로 과거의 전저점인 13,000원 부근은 깨지 않은 위치에서 충분히 손절가로 이제 지정을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다.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너무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이런 수급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보자는 관점으로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DPC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